새로 나온 맥북 프로 16인치를 약 한 일주일 동안 써본 지극히 개인적인 소감이에요. 써번째로 가장 많이 느껴졌던 거는 이 성능의 차이.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물론 제가 이전에 쓰던 제품이 2년 전에 15인치 기본형 모델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이거 빨라져봤자 뭐 얼마나 빨라지겠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직접 써보니까 정말로 굉장히 빨라졌더라고요. 특히 뭐 4K 뭐 영상을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좀 무거운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확실히 더 체감이 됐고요. 아 물론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처음 썼을 때는 와우 빠르다 싶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거기서 거기 같아요. 잘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는 화면이 확실히 커지고 시원시원해진 거는 좋습니다만은 확실히 그만큼 무거워지고 제품도 커졌어요. 보통 이제 뭐 13인치 버리고 15인치나 16인치로 오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휴대성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성능 그리고 이 모니터의 크기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15인치 때도 사실은 뭐 휴대성은 항상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이 16인치 오니까 15인치에서 또 다르더라고요. 확실히 더 무겁습니다. 이게 휴대성이 가장 좀 아쉬워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실 수 있는데 언제 가장 느껴지냐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가방이나 파우치가 15인치 전용 제품이어가지고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제품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16인치를 넣었을 때 요게 아무래도 약간 모서리가 걸리는 느낌이 계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15인치를 든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백팩이 굉장히 조금 간당간당하게 들어가던 모델이었는데 15인치는 넣어보면은 정말로 아 싹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16인치를 한번 집어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겠어요? 한번 보세요. 자. 뾰로롱 여기 위에 쪽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쪽의 요서리 쪽이 항상 지퍼에서 걸려요. 물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어거지러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게 왠지 지퍼의 어떤 금속과 부대끼면서 약간 조금 상처가 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걱정도 들면서 쾌적하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는 아니에요. 뭐 가방이나 파우치를 바꾸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스피커는 확실히 좋아진 게 맞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이제 회사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음악을 많이 들을 기회는 없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사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아 역시 스피커 하나는 정말로 무조건 좋아졌다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노트북을 이용해가지고 음악을 많이 듣는 분들이시라면 확실히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극찬을 하고 있는 이 키보드. 사실 키보드도 저는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스탠드 위에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외장 키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키보드를 많이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쓰더라도 아 그냥 무난하게 좋은 키감이다 라고 느낄만한 키보드의 키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약간 좀 변태 같아가지고 이전에 있었던 그 버터플라이 키감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만은 근데 다시 돌아온 이 가위식 키보드는 뭐 나쁘게 말하면 조금 이제 개성이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좋게 말하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무난한 키감으로 다시 돌아왔다. 내구성도 확실히 물론 좋아졌겠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키보드는 워낙 개취의 영역이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시면 한번쯤 쳐보시고 나서 구매를 결정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충전기. 저는 그냥 박스에 놔두고 이전에 쓰고 있던 15인치 충전기를 연결해가지고 해봤었는데 충전기를 꼽아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데도 배터리 잔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선을 뽑았다가 다시 꼽아주면 나아지기는 하는데 이게 호환성의 문제지 혹은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벨킨 서드파티 케이블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호환이 100% 되는 것 같지는 좀 않고요. 근데 15인치 때부터 그냥 계속 써오니까 적응이 돼서 그렇지 여기에 있는 USB-C 포트 딱 4개 달린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드럽게 불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이 SD카드 슬롯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 무거운 존재에다가 요거를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면 SD카드 리더를 써야 되거든요. 그것뿐이냐. 여기에 있는 지금 녹음기 있지 않습니까? 얘는 또 마이크로 USB 포트이기 때문에 요걸 또 가지고 다녀요. 여기에 있는 이제 음성 파일을 빼기 위해서. 그것뿐이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마우스, 이 동글이 항상 필요한데 동글이 또 USB-A 포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포트도 없으니까 항상 갤럭시에서 같이 동봉된 이 젠더. 요거를 같이 꼽아놓고서 이걸 또 꼽아서 쓰는데 그거는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요걸 꼽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있는 포트를 가리기 때문에 또 요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또 못 쓰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요 포트를 또 쓰기 위해 가지고 요 젠더에서 또 분리를 해가지고 요 동글만 여기다 껴가지고 쓸 수도 있기는 있지. 근데 그러려면 또 얘를 항상 가지고 다녀야지 정말로. 들어서 못해먹겠어 정말로. 결론적으로 새로 나온 맥북 프로 16인치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성능에 굉장히 굶주렸다 혹은 지금까지 쓰고 있던 버터플라이 키보드가 정말로 드럽게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런 분들은 사세요. 근데 그 이외에는 사실 그렇게 와닿는 것은 없습니다. 스피커도 많이 좋아졌지만 그 이전에 있던 스피커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휴대성을 굉장히 또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도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꽤 크고 무거우니까요. 귀해요.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돈 많으면 사시고 돈 없으면 좀 애게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출이 가세요.